써요.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팟캐스트에서 그 편히 다운받아 듣는 사람하고 여기 11,000원씩 내고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뭐래도 차별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장사꾼의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가능하면 팟캐스트에서 안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요. 오늘 이제 19 녹음을 했는데 오늘 녹음한 거에서 슬쩍한 얘기 하나랑 슬쩍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했어야 됐던 얘기 하나랑 그다음에 19에서 거의 안한 얘기 하나랑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자들의 자위,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자위를 얘기할 때안한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한 놈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죠. 뭐 격언이라고 이걸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안한 놈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 했는데 이 영화도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좋았다 그러면은 저는 꼭 한번 다시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에 뭐를 중점을 두고 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그게 한번 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봐야 돼. 줄거리와 인물의 그런 심리와 이런 거를 꿰뚫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봐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영화를 볼때이 영화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건뭐 줄거리다 아니면 뭐 엔딩이다 배우들의 연기다 뭐 이런 뭐 CG다 눈가리나 뭐 디올을 치자면 CG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봐야 될게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영화 포스터에서부터 포스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좌하단 쪽은 붉은색으로 돼 있고 우상단 쪽은 푸른색 계열로 돼 있어요. 이게 영화 내내 거의 연달아가면서 나오는 조명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영화에 조명이 세 종류의 조명이 나옵니다. 그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비출 때가 있고 푸른색 계열의 조명을 비출 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자연광 느낌이 나게 마치 조명을 대지하는 것처럼 자연광인 것처럼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붉은색 계열의 조명은 뭐 당연히 그 조명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대로 어떤 희망,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푸른색 계열의 조명은 어떤 절망이라든지 비관적인 그리고 당연히 자연광 계열의 조명은 중립적인 게 되겠죠. 자연광 계열의 조명이 느낌을 주는 걸로 쓰이는 부분은 처음에 등장할 때 원더히를 보여주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바닷가에 있을 때 장면들은 거의 다 그런 계열의 조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은 이런 거고 빨간색 조명이나 파란색 조명이 나올 때는 그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반영해서 그 장면을 주도하는 인물, 그 장면의 주요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인물의 심리 상태를 반영해서 조명을 쓰거든요. 주로 물론 케이트 윈슬렛이 이제 그 조명의 주인공이 되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과장되게 조명을 때리잖아요.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다. 그리고 그 조명이 사실은 저스틴 팀버레이크까지는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영화를 한번 봐서 도저히 알수 없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두번 봤고요. 그 영화 줄거리와 영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명에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그 의붓 딸과 엄마 케이트 윈슬렛이 만나는 장면, 그 처음에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계속 붉은색 조명 계열이 비추다가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만나고 나서도 붉은색 조명 계열이 비추다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한순간 바뀝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순간에 어떤 케이트 윈슬렛의 사랑이 끝날 수 있다는 어떤 암시를 담은 거죠. 그런 암시를 담은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의붓 딸이 먼저 가고 케이트 윈슬렛이랑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대화를 하면서 다시 붉은색 조명이 비춰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카프리라는 피자펍에서 둘이서 이제 케이트 딸하고 줄리 템플하고 이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얘기를 나눌 때 보면 내내 파란색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납치되는 장면까지.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얘네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암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등장인물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담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영화를 봐서 좋았던 분들이라면 두 번째는 이거에 중점을 줄여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명에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아직 이게 답이다라고 할 만한 건 못 찾았는데 조명이 그 때려지는 방향이 우리가 화면을 볼 때 왼쪽 방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면 무대 쪽을 북쪽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무대 쪽을 북쪽으로 인식할 경우에 화면은 서쪽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서쪽에서 화면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걸 서쪽으로 인식을 하면 해가 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사라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 우디 앨런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 사라져가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그런 마지막 빛이 비춰진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명들이 주로 서쪽에서 화면을 보고 왼쪽에서 주로 비춰지다가 마지막에서만 오른쪽에 비춰진다. 마지막에 이제 그 케이트 윈슬렛이 어떤 드레스를 입고,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얘는 그 청색, 뭐라고 그러죠? 청색 난방, 청카바, 뭐 이런 걸 입고 있는 한 사람은 비현실적, 한 사람은 현실적. 그래서 마지막에 딱 대화가 끝나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퇴장하자마자 조명이 꺼져요. 이건 되게 연극적이긴 한데 사실 연극적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웬만하면 조명이 왼쪽에서 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근데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 해면을 비출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춰요. 생각해보시면 뉴욕의 해면, 코니아일랜드의 해면은 동쪽에 있거든요. 근데 해면을 비출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춰진다는 건 우리 관객들이 북쪽에 있다라고 우디 앨런이 가정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명을 비추는 위치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영화가 돼요. 그런 어떤 퍼즐 맞추기, 심리 맞추기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돼서 그렇게 한번 이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한번 더 그렇게 보시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되게 비겁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나이로 보나 어떤 하는 짓으로 보나 그 케이트 윈슬렛의 아들은 우디 앨런 자신의 뭐 페르소나 혹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50년대 배경이고 우디 앨런이 35년생이니까 대강 뭐 좀 더 나이가 들었겠지만 대강 그 또래의 어떤 소년이라는 거죠. 근데 소년이 불지른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보통 영화에서 이렇게 소년이 불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면 불지르는 장면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소년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뭐가 들통이 난다든지 발각이 난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잡혀간다든지 이런 식의 장면이 나는데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불만 지르다가 마지막에 끝난 마지막 장면에 불을 확 지르면서 끝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 생각으로는 소년이 우디 앨런 자신이고 자신이 영화를 찍는 것은 어떤 소년이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어떤 같은 차원의 행동이다. 그러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디 앨런이 일부러 드러내려고 했다기보다 어떤 무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는데 우디 앨런이 이제 그동안 어떤 남녀관계, 뭐 양녀와의 뭐 이런 그런 트러블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디 앨런의 그 후의 영화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그 와인스타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헐리우드의 어떤 섹슈얼한 여배우들에 대한 섹슈얼한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이전에 이 우디 앨런의 배우 그 영화에 등장했던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여배우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 영화를 찍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니까 자기 영화 속에서 자기의 변명을 깨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린애고 나는 그냥 어린애가 불을 지르듯이 영화를 찍었을 뿐이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무의식의 반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비겁하고 비열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창작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난 어린애야. 그냥 옛날에 젊은 시절까지 그렸던 거고 나는 그냥 영화를 찍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장면에 딱 카트를 보는 순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뭐 자기가 예술을 하시지만 감독님이시고 예술을 하시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